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선생입니다. 오늘은 호루라기랑 그 클립인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소재죠. 아주 기본적인 소재고 예비반에서 많이 수업적으로 쓸 법한 그런 소재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호루라기 형태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클립이고 되게 단순하고 우리 흔하게 보는 소재 같지만 마냥 그려보면 막상 그려보면 굉장히 또 그리기 까다로운 소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 뭐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요 두 가지 개체 표현 해봤는데 이것도 제주도에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그렸던 소재고요. 컬러가 자유였습니다. 자유여서 클립을 노란색이랑 파랑색 조합으로 해서 진행을 해봤고, 제가 이제 입시미술 특성상 이제 좀 이렇게 뭐 풍부한 컬러감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표현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좀 매번 좀 비슷한 컬러칩이 나오는데 그 점은 좀, 양해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재생을 했습니다. 일단 스케치 상태를 보시면 저는 이렇게 스케치를 예쁘게 잘 뜨진 않습니다. 좀 약간 허접하죠, 선이. 뭐 채색하는 거니까 그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하고 아무튼 이번에도 마찬가지 검정색 색연필로 여기저기 블랙과 내가 어디를 그림자를 잡고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비반 이제 시범 칠 때는 저런 걸 조금 더 섬세하게 뜹니다. 사실 저는 수채화로만 거의 다 했었던 사람인지라 요새 조금 색연필의 맛을 들려가지고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좀 기초공사가 되는 거죠. 기초적으로 이제 좀 잘 계획을 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필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뭐 칠하는데 편하잖아요. 저렇게 형태가 다 남아 있으니까, 그죠? 네. 자, 여기 들어간 블루 같은 경우는 세룰리안 블루고 옐로 같은 경우는 퍼머넌트 옐로입니다. 네, 패스 컬러로 진행했고 호루라기는 기본적인 어떤 그냥 쇠질감으로 진행했어요. 무채색으로 해서 색깔들을 조금 이렇게 받아주는 느낌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노란색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조금 많고 노란색으로 살짝 강조한 느낌이죠. 네, 사실 뭐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 들어간 클립 같은 경우는 질감이 딱히 뭐 이렇게 있진 않습니다. 그냥 쇠긴 쇠인데 거기를 이렇게 칠을 해놓은 클립이기 때문에 무광에 가깝습니다. 무광에. 그래서 최대한 클립은 좀 그냥 단순하고 그냥 양감만 잡힌 상태로 표현을 하고 호루라기에서 어떤 쇠질감의 진수를 보여주자. 네, 진수를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네요. 지금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쇠질감도 쇠질감이지만 중요한 건 반사체죠. 그죠? 반사체이기 때문에 저렇게 클립이 비치는 어떤 느낌을 메인 연출로 해서 좀 잡아봤고 어느 정도 그냥 블랙 잡고 다 해서 초벌 상태 끝난 다음에는 그냥 바로 닦아주고 색연필 묘사 들어갑니다. 요새 그 방법이 굉장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검정색 색연필 가지고 잡고 풀면서 저렇게 작은 클립들은 금방금방 끝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또 이제 쇠질감 같은 경우는 톤이도 되게 풍부하잖아요. 이렇게 잡고 풀리는 느낌이 되게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색연필로 저렇게 뭔가 잡고 풀리는 저 느낌을 좀 잘 만들어주면 금방금방 그림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금방금방. 그 다음 저것도 이제 정리만 하는 거죠. 정리만. 제가 진짜 정리하라는 말을 지겹게 많이 하는데 이 얘기를 정말 지금 수년간 끝도 없이 해왔지만 이게 안 고쳐지는 학생은 끝까지 안 고쳐지더라 라고 말하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쳐지긴 하는데 좀 고쳐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 네, 정리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리. 정리. 이게 뭐 성격이긴 한데, 또 정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죠? 어떤 과목이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정리를 하는 거. 그만큼 뭐, 아무리 강조해도 말을 더 할 필요 없는. 그렇고,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돼 가는데 뭐 완성된 그림 보시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뭐 기똥차다 뭐 대단한 아이디어다 뭐 연출 기가 막힌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조형 원리들을 사용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도 막 멋지고 예쁘고 막 이런 거 많이 그리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채널 특성상 객관적이고 필요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저는 말을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죠? 기본만 지켜도 재밌게 잘 나왔죠. 네, 반사되는 거 잘 그렸고 정리 잘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